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순간에 2012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2013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우리 교회는 영신 예배와 송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어진 신년 축복 대성회와 첫 주일 예배까지 올해의 시작은 예배로 풍성했습니다. 이 소식을 김아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2년의 마지막 날,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성도들은 찬양 속에 진실함을 담았습니다.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송년예배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윤석 전 담임 목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을 강조하며 세월 속에 묻어둔 죄를 모두 찾아내 회개하자고 외쳤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온 자는 행복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며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도들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간절히 회개하며 2012년도를 결산했습니다. 전도하셔서 그래서 전도를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도 중요하지만 충성만큼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 살리고 싶어요. 2013년의 첫날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했습니다. 윤석 전 담임 목사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그 사랑의 절정인 전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을 당부하며 더 힘써 이 사랑을 실천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송년 예배에서는 전교인 안수가 진행됐으며 갓난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단에 나와 담임 목사의 축복 안수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안수받은 이들은 갑절이나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2013년을 더욱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올 한 해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알아가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새해 첫 주는 신년 축복 대성회로 진행됐으며 윤석 전 강사 목사는 전도와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결박을 예수로 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번 한 해를 전도하는 일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길 다짐하며 각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13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그 시간, 이 건강, 그렇게 물질까지도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제 생명보다도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또한 제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드려진 신년 감사 예배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께 배신자가 되지 말고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전도와 충성, 섬김과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또 이어진 주의 만찬을 통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념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녀임을 확인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진실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작정한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출발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올 한 해도 전도와 충성의 열매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2013년 동계성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진행된 74차 중고등부 성회 소식을 김하연 기자가 전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이 땅의 청소년들이 수원 힌돌산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반항과 폭력, 흡연 음주는 기본,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성적 타락, 가출과 자살 등 수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성회 첫날부터 윤석전 목사는 목소리를 높여 학생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모함에 큰 소리로 아멘하는 학생부터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눈에 띄지만 심령 속 갈급함은 이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생각 속의 죄를 회개로 비우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스페이스와 K2 등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과 카카오톡, 애니팡 등 스마트폰에 중독돼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고 학생들의 영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생각이 와도 어떻게 이기는 능력이 있느냐? 성령이여! 내 안에도 원수를 이기게 하옵소서. 또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전하며 하나님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꾼들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앞에 학생들은 눈물로 지난날의 잘못들을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악한 마귀에 굴복해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으로 둘 것을 고백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방언의 은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은혜 받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살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예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학생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풍속을 이기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YBS 뉴스 김하연입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는 군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이번 예배는 군 복음화를 위해 파송되는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군선교 사역 보고와 파송장 수여 및 안수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군선교회 후원의 이사장 오관성 목사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전도에 전념해 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데 우리 교회를 값지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0만 장병들이 복음의 용사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2월 30일 12명의 카자흐스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파송받은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으로 파송한 김병렬 선교사가 심우하는 두나미스 교회 현지인 리더들입니다.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이라는 것은 카자흐스탄 내에 한 150여 개의 민족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고요. 파송된 모든 선교사는 신년 축복대성회에 참석해 윤석전 담임 목사의 영적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각 민족을 위한 복음화 운동과 부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очень взяли многое.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все.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самое главное. Понравился пастор, который ведет этот проповедь. Вот эти молебенные эти служения. Я насыщалась этим.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은혜받고 돌아간 선교사와 그의 일행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역사를 기대해봅니다. 대학청년회는 2013 회계연도를 맞아 첫 전도축제를 열었습니다. 신입 대학청년들이 공연한 뮤지컬 확증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결신한 새신자들과 신입 회원이 대학청년회에 잘 정착해 말씀으로 바로 양육받아 세상과 구별되는 크리스천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3년 겨울성경학교가 지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서 요셉군은 미움과 시기 질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자는 내용의 인형극 가인과 아벨을 공연했으며 다니엘 부는 미디어의 실체 강의와 더불어 천국과 지옥, 예수의 피와 변화된 삶을 표현하는 책 만들기를 통해 전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자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 부는 레크레이션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한 모세 오경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윤석 전 담임 목사는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불평 없이 충실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거짓말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요셉처럼 복받는 어린이가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및 임의용 서비스가 노인복지센터 1층에서 진행됐습니다.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임의용 서비스와 더불어 허리디스크, 관절염과 같은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윤석 전 담임 목사의 설교 영상을 방영해 영적인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지역 주민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법률상담국이 매주 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시작하는 1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신년 축복대성회를 시작으로 2013년도 동계성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여 현장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교파 청년대학연합 동계성회를 통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